시제 몇 시야 지금? 아무도 없어? 아니야. 핸드폰 있잖아 하지. 네? 우선 촬영했니? 몇 분이야? 8시. 8시? 네. 그거 티폰이? 네. 오, 좋은 거 사고 있네. 자, 아무튼 There is a problem with skin eating. 아, 이것도 이해는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There is 이때요 problem 문제가 뭐에 skin eating 너무 적은 너무 적게 먹는 것에는 문제가 언제나 따르죠. 그쵸? 네. 상식적인 내용인데 the body 몸은 get ready 준비가 되죠. To take 취할 maximal advantage 최대의 이점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에 어떤 음식 자원이든지요 이 신체가 찾은 그래서 여기서 이시라고 할 만한 건 바디밖에 없었죠. 네. 몸이 발견한 음식이요 최대의 이점을 얻으려고 한대. 아, 신체는 그쵸? 가끔가다 당 땡길 때 있지 않아요? 격하게 초콜릿이 먹고 싶다든지 말 그대로 신체가 그렇게 필요한다든지 그거는 최대의 이점을 뽑고 싶겠죠. 근데 어느 음식이든지 다 그런대요. 신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뇌가 반응을 하는 거지. 여기서 네.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영양소가 이거니까 기관 내에서도 이제 그거를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When food becomes available, 음식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이 먹을 이용 가능한 음식이 이용 가능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there is 이점 엄청난 경향이 있는데 뭐 하려는 binge 폭식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갑자기 왜? 그 전에 뭐 했으니까? 적게 먹었으니까 이제 뭘 먹으라고 해주면 그때부터 미치게 폭식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냐? 대부분? In what is known? 알려져 있대요. 뭐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한된 뭐? 현상 뭔데? 뭐라고 사실까? 억제된 먹는 자? 방송에 만들어봤어. 이걸 뭐라고 하던데? 섭식 제한자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용어 있대. 아무튼 그런 현상에서 이건 왜 썼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 봐. 그치? 먹지 말라고 제한되어 있을 때 음식이 이용 가능해지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냐? You know the pattern. 어떤 패턴이 일어날지 알죠? 한 4일 동안 이제 이렇게 살만큼만 먹으라고 한 다음에 자 다음날 이제 이거 먹어. 미친듯이 먹겠지? 개별스럽게 You have been dieting for several days. 만약에 네가 뭐였다면 이거는 이제 예시네. 그치? 예시인 거죠. 네가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고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가져왔대. 집에 한 통에 아이스크림을 두 개 해놔. 베라 파인트. 맞다. 나 베라 포토 하나 있는 거 써야 돼. A little bit won't hurt. 약간은 will not hurt. 다치지 않을 거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니는 결심한 거야. 이해했어? 조금 먹어도 되지. 처먹기 시작하지만 And before you know it 네가 이걸 알기 전에 너는 이미 긁고 있어. 바닥을 경고하나 보다. 카톤의 바닥을 그리고 디기 파고 있대요. Around the crack 틈 주변을요. 여기 For every last bit 모든 마지막에 이것을 이게 바로 뭐 한다는 거야 결국에 폭식을 한다는 내용을 이제 더 상세하게 쓴 거죠. You then?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니는 스콜드 아시죠? 니 스스로를 뭐에 대해서? For your lack of willpower 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지도 아니야. 자 지금 상황은 폭식을 한 상황인데 이거는 의지가 부족해서래요. The truth 진실은 대디한데 그 문제는 무슨 말 willpower 뭐가 아니래? 의지가 아니래요. 우리 아 이건 결국엔 주제였네. 그치? 아까 뭐 하려는 경향이 있겠어? 적게 먹은 폭식. 적게 먹다가 나중에 폭식하는 경향이 있대잖아. 이거는 근데 누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누가 원하는 거라고? 몸이 원하는 거라고 음식에 대해서 최대 이점을 하려고. 그래서 하지만 이건 누구의 문제라는 거야 결국에? 본능 아니야 이건? 네. 아 이건 본능이구나. 이런 거에 대답을 찾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1번 끝났죠? 나머지 게 없어요. 틀릴만한 게 그냥 어려운 말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긴 했지만 단어를 찾아보시고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보기들을 해석해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됐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도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한번 봅시다. 다이어트는 천원 뭐 하는 거예요? 표준 안티스타베이션 이거를 굶는 거 스타베이션이 이제 기아하고 이제 굶는 거 방지를 킨 거래. 방지 계획을 That is built into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 내면에 되어 있는 아 여기서 한번 더 직접적인 힌트를 줬네요. 그치? Your body 너의 몸은 가정하는 거지. Any food 어떤 음식 어떤 음식이든지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네. 어떤 음식이든지 only calorie source 오직 유일한 칼로리 자원이라는 거겠지. 너가 뭐 할 수 있는? 너가 아마 가질 수 있는 잠시 동안 아 난 이걸 먹어야지 지금 내가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So it demands a binge. 그러니까 이거 폭식을 하려는 거겠지. 됐어? 내가 이미 인지를 한데 이 새끼 이거 먹고 또 안 먹겠지?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그때 미친 듯이 먹는 거겠죠. 됐습니까? 11번 끝내주